경기도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문화공감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수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고된 마음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자리였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양주 다올림센터 소극장에서는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2023 찾아가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해온 도단위 행사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찾아가는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를 기획해서 오늘 다올림센터에서는 200분의 가족분들이 K-POP 공연과 그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힐링을 하실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장애인 가족분들이 어렵거나 지치실 때 가족지원센터를 찾으면 저희가 항상 지원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감 대축제는 경기 북부 권역별로 나누어 지난 9월부터 진행해온 행사로 이번이 마지막 권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지역 장애인 가족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장애인 예술 공연팀의 공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수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하 공연은 장애인 가족에게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하루의 행사지만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장애인 가족을 함께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꽃은 행복한 부모 되기를 주제로 하는 힐링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이 진행하는 번아웃 극복하기 감정 코칭은 참가 장애인 가족들이 서로의 고된 마음을 끌어내주는 속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